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 바울의 인사말과 또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장 18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니까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 이 로마서 본론의 시작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성경 설명해 놓은 성경인데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로마서가 그 시작부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누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의 끔찍한 진단, 당신 암에 걸렸어. 지금 CT 촬영 같은 걸 해보니까 당신 몸속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모두가 다 듣기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암치료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굿뉴스,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 맞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가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먼저 우리가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 없이는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복음의 필요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본론으로 들어가며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병원을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막 뭐 무서운 얘기하고 또 혹시 뭐 암 걸렸다 이런 소리 할까봐 병원 가는 걸 주저주저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요새 치명적인 건 자각 증세 없이 생기는 암 아닙니까? 아무 증세가 없어서 그냥 병원이 그런 선고 내릴까봐 무서워서 안 가는 그 사이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요. 참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는 비극을 제 주변에서 겪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 이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의 문을 여는 이제 첫 출발, 본론의 시작인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한마디로 요지경 아닙니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나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이제 고소당하면은 징역 2년 이하의 무서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여러분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면서 참 가관이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을 폐지한 그날 저녁부터 전국의 나이트클럽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룸마다 꽉꽉 찼대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종업원이 그 증언하는 걸 내가 기사로 봤는데 정말 웃겨요. 그 나이트클럽은 그날 영업하기 전에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간통죄 폐지를 기념하는 축패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트클럽 죄 짓는 그런 곳에 이제 떼돈을 벌게 됐다. 그거 기뻐서 축배를 들었대요. 그런가 하면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바로 직후에 콘돔 제조업체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게 참 민망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의 인터넷 기사들을 쭉 보면서요, 현실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리하는 그 법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기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야말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이 요지경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 본론의 시작을 이 하나님 진노의 심각성을 이제 피력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세 가지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가 하면은요, 지난 2월 말에 그 중국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쳐가지고 한동안 그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보통 미세먼지 농도가요, 이80 이하 같으면 안심하고 이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 수준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80을 넘어서면은 나쁨 판정을 받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매우 나쁨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거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실 때 꼭 이제 그 황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특수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중국발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겹쳐서 그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나쁨으로 판정을 받는데 그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868이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날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날이에요. 저는 마침 그날이 월요일이라가지고 월요일날 문 다 그냥 걸어 잠그고 걸어 닫고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만 지냈는데요. 이제 좀 이제 심심해가지고 제가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저희 집 저 건너편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세상에 미세먼지 868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가 황사보다 더 위험한 게요, 글자 그대로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 코하고 기도에서 걸러내는 기능이 우리 몸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폐로 들어가면은 이 미세먼지가 폐에 박히고 나면은 이거를 빼낼 기술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 근데 그 시간에 868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한참을 보면서 참 저 가관이다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 길가에 또 어떤 사람은 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전부 지금 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얼마나 많은 지금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고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속으로 지금 엄청 운동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두뇌가지고. 인간의 육안으로는 또 인간의 후각으로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80인지 800인지 전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둔한 게 인간이에요. 여기에 비해가지고 동물들은
이 감각 기관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2010년도 그 1월 달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규모 4.5의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4.5 하면 막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건물의 그 CCTV에서 그 과정을 이제 녹화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참 그 잠깐 그게 회자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그 건물 안에 이제 그 개 있고 또 주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편안히 앉아서 쉬던 개가 지진이 일어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그냥 막 그냥 당황하듯이 그래가지고 황급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지진이 강타한 거예요. 아, 그 개 그거 아주 나쁜 개 아닙니까? 주인을 어떻게 해서는 데리고 가지 지만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기, 그거 완전 보신단감이에요. 그건. 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지금 그 건물 안에 있었는데 개는 벌써 그거를 감지하고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사람은, 인간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건물 흔들리고 뭐, 그럼 뭐 그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그 참 연약함이에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1975년 중국 하이청현에서 규모 7.5, 이거는 강진,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진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요,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기 그 몇 주 전에, 그때가 한 겨울이었는데요,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겨울잠을 자야 되는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막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로 막 모여드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돼지들이 막 서로 막 그냥 막 싸우고 물고 이런 이상한 정상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당국에서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피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진도 7.5의 강진이 강타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동물들은요, 이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 같은 거 만나면 동물도 다 피하고 맨날 그냥 당하는 거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둔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저는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요,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은 이치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다가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인생이 돼버렸는지, 지금 영적으로 이 시계가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가 868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도 모르고 테니스 치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868인지 뭐 그냥 86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뭣도 모르고 이제 뒤섞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감각기관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잘 측정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처럼 이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받아가지고 이 미세먼지 농도 어플을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요, 저는 등산 가기 전에도 확인해봐요. 그러면 멀쩡한데 어떨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빨간 글씨로 나와요. 180 이상 나오고 이런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뭐 좀 뿌여 보이고 이러는데도 미세먼지 농도는 또 파란색으로 깨끗하게 나와요. 제 오감으로는 이 미세먼지 상황을 측정할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사무실에 전화 불티납니다. 그 어플 주소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매일 막 이제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어플 받아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우둔한 상태에, 미련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어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어플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 잣대,
이 어플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어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어플 중에 하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한치 앞도 몰라요.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두운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징역 2년 받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자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각해 하는 도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성경 읽기 운동, 성경 쓰기 운동, 또 성경 암송, 여러분들이 왜 안 들어오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성경을 오디오 성경으로 눈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는 그 분량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친절하게 안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주시는 어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종들의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런 짓 안 해요. 그 남의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뒷조사를 또 왜 해요? 그 남의 그 목욕하는 여자 뒷조사를 해가지고 유부녀라 그러면요. 의지간한 남자들 같으면 좀 욱했다가 상대방이 그 유부녀다라 그러면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나가는 분 계세요? 유부녀고 뭐고 나는 뭐. 다윗은 그냥 뭐 이게 브레이크 장치 고장난 기차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의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성관계 가지고 임신시키고 그거 은폐하느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그 신하 우리아를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른 게 다윗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한번 하나님의 이 영역을 벗어나면 우둔한가 하면은요. 그런 짓을 해놓고 다윗이요 1년 이상 될 때까지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자각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단 선지자가 대리인으로 그 가서 쏟아놓고 있습니까? 그 중에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을 보세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등골이 오싹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나단이 전하고 났더니 1년이 가도록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책을 못 느끼던 다윗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그 자기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를 가슴을 치고 자기를 혐오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절망의 회개의 모습은 전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이후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범죄한 다윗이나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둔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가슴 찢어놓게 하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진노를 쌓아놓게 하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한편으로는 저 같은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듣게 해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나단이 자꾸 없어져요. 이 시대에 설교를 들어보면 나단 역할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 듣는 거 싫어해요. 한 주일 내내 내가 힘들게 살다 왔는데 이 복 받는 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전 무슨 저런 이야기만 하냐고 이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성도가 또 상처받을까 봐. 지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의 흐름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으로선 로마서 서론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가 쏟아놓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로마가 겉으로 보기에 그냥 세계를 제패하고 콜로세움 같은 그냥 막 건축에 이 꽃을 피우고 세상에 2000년 전에 로마가요 로마 시의 배수시설을 이건 지금도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완벽한 문명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너희들이 위험한 거 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다. 바울이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 같은 경고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그날 막 먼지, 미세먼지가 868 하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을 한참을 봤는데요.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지금 868이에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막 외치려고 했는데요. 용기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정도로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는 창문 열고 내가 그렇게 100번 떠들어봐야 안 통합니다. 지금 막 스코어 재밌게 돌아가는데 위에서 그냥 잠옷 입고 누구 남자 하나가 외치면요, 저거 완전 미친놈이네. 여기는 얻어먹는 거이죠. 안 했습니다. 테니스 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았으면요, 나 어디 거 뛰어내려갔을 거예요. 집사님 지금 이거 보시라고, 이거 테니스 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집사님 그 길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요, 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복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보니까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우리말로 하면은 불경건. 이 불경건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원인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경건이 뭐며 불의는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불경건을 보니까요, 이 경건치 않음, 이 18절을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godlessn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신을 믿지 않음, godless가 뭡니까? 그 내면에 신이 없음, 거기다가 ness, 이제 그 명사형 그 점멸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서 신을 내보낸 상태,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을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됐는데 설마 하나님이 그 당신이 아끼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위험한 거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한 곳에 두지? 아닙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날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생이다. 이거를 자각하고 살게 만들어준 조치가 선악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다 뽑아버린 시대예요. 덕도하면 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제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불의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불경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이 마음의 상태가 불경건이면, 불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들, 이게 불의예요.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불경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불경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9절부터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이 불의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 쫓아내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 불경건에서 나온 거라면, 오늘 이 불이 여기서 28절부터 열거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저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안에 이 내용을 매일마다 봅니다. 온통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불경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 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의의 현상들이 매일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가득히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현실을 볼 때마다 자꾸 제 머릿속에서 그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에버랜드 옆에 그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물놀이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서너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종종 제가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떠올려 봐요. 그 캐리비안 베이에 가봤더니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큰 물통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아마 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큰 물통을 매달아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 이게 이제 이 물통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밑에 애들이 이제 물벼락을 맞는, 그래서 이제 물통에 물이 막 채워지면 애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물벼락 맞으려고. 그래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물이 확 엎질러지면 막 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그걸 제가 종종 보는데, 두 가지로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의 교훈으로 삼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상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시편에서 배워가지고요, 저는 저에게 명령을 많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명령해요. 이 욕심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자꾸 제가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해요. 이찬수, 네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기서 네가 더 욕심을 내면 넌 인간도 아니야. 이거 제가 저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또 올리는 게 캐리비안 베이의 물통이에요. 제가 무슨 환상을 보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요, 이제 그 물바에서의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내가 탐욕에 물 한 바가지만 더 얹어버리면 이게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몰락하는 그 장면을 저는 등골이 오싹한 마음으로 그것을 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 캐리비안 배의 그 물바가지가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가는 영안을 뜨고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거를 보면은 저는 두려워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전 그게 두려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영안이 열려서 겉보기 로마가 그런 무명을 누리고 사는 화려한 것들을 겉으로는 보고 살아가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던 그 무서운 시대에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깊은 심령 폐부에 꽂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주는 기능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 잠언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fear of the Lord.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그렇다고요? 잠언 19장 23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9절 20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느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내 생애에 서른 살 되던 1990년 그때가 내 생애에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예요.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 기숙사 살 때 인간적으로는 제일 외로웠지만 내 생애에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습니다. 지금요, 큰 교회 목사가 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니까요, 길 가다가 담벼락 밑에 있는 그 덜풀, 그 삐름 없는 덜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담벼락 밑에 던져져 있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가 보석처럼 아름다워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지금도 저는요, 월요일마다 등산할 때마다 저는 곳곳에서, 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겨울에 등산 한번 해보세요. 온 만물이 얼어 다 죽었어요. 그 나무 그거 죽은 거예요. 어느 생명체가 여러분 영하 그 무서운 추위에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합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등산을 할 때마다 4월달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겨울에 이 얼음, 그 추위에 죽어 있는 이 나무를 부활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느덧 우미 트고 잎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시편 8편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구현이 되는가 하면요, 제가 90년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으면 막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천하 만물이 다 아름다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존재의 귀함을 자각하게 해줘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버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지난주인데요,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29살 된 여자분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부분 먼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꼬꼬마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간 수련회에서 처음 이찬수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는 성폭행 피해 아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여자아이가 그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 상황에 수련회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의 일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6학년 때의 그 수련회는 기억이 납니다. 의미 없는 날들이라고 생각되었던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루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쉽지 않은 저의 10대였지만 어느새 2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기가 어린 6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던 혼미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제가 경험을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치유해 줬기 때문에 29살이 된 이 자매가 지금 많은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어린아이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어 그런 존귀한 인물로 바꾸어 가는 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저는 그 자매의 메일을 받으면서 윌리엄 그널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윌리엄 그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복음의 세 번째 기능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두려우세요? 어린 그 6학년 아이가 그 못된 인간이 저지른 성폭행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니까 그 인간이 자기에게 한 그게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폭행이 뭘 거기에 그 깊은 의미를 둡니까? 길 가다가 누가 나 뒤통수한테 때린 거랑 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그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국교회의 비극은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사실이지만 의외로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젊은 자매들이 교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당한 성적인 일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인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를 맡고 이분들은 복음을 강단에서 떠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간통제 걸려가지고 그까지 징역 2년밖에는 더 이상 우리 몸을 구속할 수 없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로마서 설교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월요일 아침에 인터넷으로 다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그 간통죄보다 나 감옥에 집어넣는 징역 2년짜리 간통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또 한 질문이 뭡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얻은 이 상처가 내게 왜 이렇게 깊은가? 나는 왜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쓴 시예요. 이걸 가지고 만든 이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시편이가 아닙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드디어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게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의 범죄함으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 향한 이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향한 이 두려움 회복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후렴부터 다시 찬양하기 전에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왜 그렇게 맨날 사람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후렴 찬양 부를 동안에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고 1년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비되어가고 살아가던 그 상태가 저의 상태였다면 아버지 찬양을 부르는데 내게 고통, 아픔, 아버지 마음이 쓰라리는 이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 아버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내 안에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고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는 이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그 복음 미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진정 소원이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버지 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미세먼지 농도 868을 가리키는 그 시간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 이 우리 오감, 이 감각의 우둔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은 더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발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로마서 선포를 통하여 내 안에 복음이 터트려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 있는 영안이 또 감각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그것을 다 끊어버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순결과 성결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